쭉 해주시니까 좋다. 에? 아 좋긴 편하긴 편하네 진짜. 그치. 옛날 드라마고 평창동입니다 이런 드라마 있지. 이런 식탁에서 맞아. 어, 여기서 일해주시는 분이 해줘. 아줌마. 이 목소리. 아줌마 그러면 예 사모님 오늘 저 남편 나 어디 갔다가 온다고 하니까 오늘은 우리 뭐 굴전 좀 해먹자. 그게 그냥 바로 되나 그렇게? 집에 굴전에 이게 다 있고 막 그냥 그 집에 다 있는 거지. 예전에 세트에서 드라마 까메오라서 진짜 밥상이야. 네. 막 저기 진미채랑 뭐 콩자방 있고 뭐 있는 거여서 그 먹으면서 그냥 하면 된대. 꼬마애랑 뭐 대사치랑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오악 오악 막 진미채 오악 했는데 그거 계속 연결이더만. 신나가지고 먹었네. 와인샷 때 먹고, 투샷 때 먹고, 꿀샷 때 똑같이 먹고. 야, 그린틴 다 공깃밥 갈아줘라, 저거. 진짜 꿀게 먹어. 진짜. 더 있냐, 그럼. 나도 그랬고, 나도. 다 익었나요? 와, 진짜 새우 대가리가 들어갔어. 얼마 시원한. 어우, 저 보기 좋아. 평상시에 많이 먹기 힘든 고급스러운 재료를 오늘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버섯도 그렇고 전복 코스인데 완전 직접 해주시면서 가끔 실수로 드신 적 있나요? 드신 적 있나요? 야 그게 무슨 질문이야 야 그게 무슨 질문이야? 아니 그렇지 형이나 이해 못해주면 누가 이해해줍니까? 아니 우리끼리는 되지 이건 지금 진정성 있지 않았어 나는? 아 있었는데 어, 아 형 아 우리끼리는 한번 드시지 않았을까 이건 되지만 직접으로 못해요 육수가 변하는 과정을 맛보는 게 참 즐겁다. 지금 고기와 육수가 한번 살짝 구워져서 주면 고기와 전분 완전체의 느낌. 거의 완전체. 야 이게 간이 이렇게 되나? 어이구 야 이건 간을 하는구나. 야 간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지? 간이 됐어 그냥 완벽해. 완벽한 거야. 야, 이 육수가 향은 이걸 잃을 수가 없는데 고기는 그죠? 이게 마지막에 왔다 지금. 까먹지 말고 다음에 샤브샤브를 먹으러 가면 고기 먼저 먹고 해산물한. 야 진짜 이게 제대로 알았네. 해산물이 들어간 게 맞네. 맞네. 진짜 이렇게 보면 아 이렇게 먹어야겠다. 아 좋다. 아 야 이거 야, 누나 이거 야 이거 놓쳐요. 야 이거 놓쳐요. 이거 봐 이거 봐. 낙지 있지. 관 가리비 관자 있죠. 여기 이제 전복 올라가요. 네네, 올려봐요. 야 여기다. 그러니까 한 입만, 그러니까 한 입만 할 건데 그렇게 해서 낙지면 되는데 뭔가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? 쓰러졌네.